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참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도자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이나 특성,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관점과 시각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10월 1일 날 이재명 지사가 이분 교체하겠습니다. 11월 1일 날 이재명 지사가 간이 기자회견에서 털어놓은 속내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0월 2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 추가적인 설명을 더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에서 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 그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에서 5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다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11월 1일 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저의 논평은 참 무서운 이야기다. 이재명 후보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은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발언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모를 것으로 봅니다. 그의 말은 학술적 이론이나 근거 따위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이 밀어붙이는 모든 정책에서 학술적 이론이나 근거는 별로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선언과 같습니다. 자수성가하거나 독학에 가까운 공부를 해온 사람들의 독선과 아집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저 정도니까 대권을 쥐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것이라는 그런 시중의 우려를 그대로 입증해주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치하의 삶이 어떤지를 짐작케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반이성과 반지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시즌2는 시즌1보다도 훨씬 사회에 해악이 클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지도자가 지적인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폴포트나 김일성도 선의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극단적인 지적 자만심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하라고 하면 다들 까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스탈린이고 마오쩌둥이고 폴포트고 김일성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넘어서 기본소득제 도입과 같은 것은 전형적인 반지성과 반이성의 사례들 가운데 속합니다. 이러한 유사한 정책을 쏟아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회의적으로 봅니다. 반이성적이고 반이론적인 정책으로 문재인 정권은 청년 실업을 극도로 악화시켰고 공기업 재정을 극단적으로 악화시켰고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문 정권은 거의 천조 가까운 이런 빚을 떠넘기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조 가운데서는 지난 정권에서 한 쌓았던 400조가 포함되겠죠. 이게 순수하게 한 600조를 늘렸을 겁니다. 이런 부작용에 피할 바 없을 정도로 피해를 문재인 시즌2가 저는 국민들에게 떠넘길 것으로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가 왜 그렇게 악화됐는가. 그건 지적 교만함, 지적 겸손을 그냥 던져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반지성과 반이론의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지성이란 게 뭡니까? 어떤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경험을 통해거나 역사적 그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축적된 그런 경험치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참조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사회적 실험을 단행하니까 엄청난 해악을 국민들과 사회에 떠넘기는 거죠.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이성과 합리의 바탕을 둔 정책과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또 자신의 감각이라든지 자신의 고집이라든지 자신의 확신의 바탕을 둔 그런 정책을 밀어붙일 때
공동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가를 제가 지적한 겁니다. 젊은 날 저는 경제학이란 사회과학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 이론과 역사적 사례와 경험적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면 할수록 그만큼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정책이든 모든 정책이 다 나중에는 돈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다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케어도 사회정책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를 해가지고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뭐죠? 예, 그런 돈들을 다 탕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냐? 그게 반지성이죠. 경제학자들은 끊임없이 경고한 거죠. 그렇게 보장성 부분을 늘리게 되면은 당장 모든 부분에서 탕진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냥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하면 당신들 집값을 폭등을 낳을 것이다. 임대차 3법 다 마찬가지죠. 이론과 경험적 근거는 사회적 실험의 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사회나 국민을 사회적 실험으로 대상을 삼는 일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나 비용이 크죠. 바로 그 일을 문재인 정부가 해왔는데 또 다른 5년이 그런 사회적 실험을 계속된다고 하면은 정말 하늘이 무너질 일이죠.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은 이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깡그리 무시한 정책들로서 얼마든지 예상 가능했던 그런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이론과 경험적 근거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렇게 참담한 상황까지 주택시장을 밀어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정치인들의 지적 풍토가 빈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핵심을 차지한 그런 전망이 큰 사람이 아예 노골적으로 반이론, 반지성, 반합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그렇게 공언하고 나서게 되면 그 사회 앞날이 어떨 것인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죠. 이미 이재명 후보는 과거의 지역화폐와 관련된 한 연구원과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아주 본인의 노골적으로 반이론과 반지성과 반합리적 성향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까라면 까는 거지 왜 너희들이 말이 맞냐 뭐 이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저는 당시에 저 양반의 의식구조는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까라면 까는 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권을 목전에 두었으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휘젓고 다니겠습니까? 그가 내뱉는 말들에 이재명 치하의 삶이 얼마나 가혹할지를 상상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재명 씨를 뭐 선호하고 또 선호하지 않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가 누가 되더라도 반이성과 반지성으로 달려가는 후보에게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론과 경험의 가치는 시행착오를 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적으로 겸손하고 이론과 경험의 가치를 높게 사지 않으면 계속해서 국민과 사회를 그야말로 모르모토처럼 실험을 하게 될 거다. 그럼 얼마나 참 앞으로 큰 비용을 치르겠냐. 이미 큰 비용을 치렀는데 지도자 복은 참 없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세월이 갈수록 지도자의 그런 자질은 점점 떨어지는 사회로 가는지 국운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